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일부러. 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 배워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배웠어요. 그쵸?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요거하고는 별개로 운영하는, 별개의 일부 토지에 요게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용도 구역을 배울 거예요. 근데 용도 구역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배웠고요. 오늘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중심으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뭐 국장님이 결정합니다. 뭐 이건 배웠고요. 어떠한, 여기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보안상,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확산 방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지정하는 거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데, 말 그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까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것만 알면 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얘는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뭐 이거 시가와 방지 이것만 알면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고 요 기간 동안 시가화를 모해나가겠다. 유보해나가겠다. 그래서 예의 규제는 대통령령. 뭐 이렇게 해서 요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보면 개발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시가화를 유보하는 거니까 개발을 금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도 금지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도 금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건 할 수 있고요. 개발 행위도 원래는 금지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행위는 시장 군수한테 뭘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이건 지난 시간에 다 본 거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이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도시지역은, 자, 개발지일까요? 기개발지일까요? 신개발지일까요? 그렇죠. 기개발지, 구도시죠. 그래서 이 구도시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해서 도시의 정비를 뭐하고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지정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정도만 알면 이제 다 푸는 거예요. 가보죠. 1번. 자,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를 찾으세요. 개발제한구역, 행위규제, 얘는 별개로 운영하는 거니까 하나하나마다 다 개별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틀렸네요. 도시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도시자연
공원구역, 장관 이게 틀렸네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맞아요. 그 지정기간은 유보기간 얘기하는 거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야죠. 20년 이내 이게 틀렸고 시가와 유보기간이 이렇게 만료되는 날 언제면 다음 날이면 별도의 고시가 없어도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맞죠? 다만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효고시는 해야 되더라 뭐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유보기간 동안에는 개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2번 문제를 잘 알면 되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 다음에 보안상 뭐 이런 거 할 때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러면 기억번은 개발 제한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하는 거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건 뭐라고요?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화를 방지하는 거 그리고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려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 있죠? 요건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세 번째 점에 보면 장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돼. 장관이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가.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거는 누가 한다고? 장관. 근데 여기 국가계획과 연계됐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장관을 뭐로 바꿔야 돼요? 시도지사. 자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보안상 나왔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맞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점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국장은 도시지역에서 맞죠?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지역하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일 마지막 점이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넘기시면 3번 용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장관 개발 제한 구역 맞죠?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기본 계획이 틀렸고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죠? 근데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에요. 해제되는 구역이니까 개발할 수 있는 토지죠. 여기를 복합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해장.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뭐 틀린 게 많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출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알면 맞출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4번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딱 맞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시가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원래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나오네.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축사 뭐 이런 거 나왔네.
여기 있는 원주민들 여기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있죠? 원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 생활 그 다음에 공동생활과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거는 허가 받으면 뭐 받으 못 가져갈 수 있다고 건축할 수 있고 만약에 원주민들의 주택이라면 허가 받아서 뭐 할 수 있고 증축할 수 있고 이거죠? 그러니까 축사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 건축물은 뭐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고 허가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틀린 거.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맞죠? 네.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맞죠?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이면 효력을 상실하죠. 보안상 문제가 나왔어요. 보안상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 틀린 거는 5번이고. 6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자, 원래는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라면 이런 거에 한해서는 뭐에 의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경미한 거 있죠? 뭐 한 거? 경미한 거, 뭐 소규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미한 거라는 건 뭐예요? 생활과 관련돼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안 내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허가를 거부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거부하지 말란 얘기는 허가 신청하면 반드시 뭐 내주라는 거예요. 허가를 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같은 거 됐나요? 이런 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같은 경우는 허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번 주민들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마을회관 건축하는 거 있죠? 이거는 마을회관은 공동생활을 위한 거죠? 얘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 그렇지 않으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얘는 허가 받아야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축사래도 3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축사는 허가를 거부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주택은 증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허가 받으면 증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1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이면 허가 대상이에요. 근데 바닥면적 8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건 건축법상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되는 거죠. 건축법도 공부를 안 해갖고 모르네. 아유 몰라도 돼 이러면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예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되는 거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얘는 건축법상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퇴비사례도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퇴비사 같은 거는 경미하다.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돼. 문제를 바꿔놓고 7번 가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당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기득권자네요. 그러면 얘는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월 안에 3월 이내에 30일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신고해야지 계속할 수 있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건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 틀렸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사, 퇴비사 등 농업, 임업, 어업의 어업용에 경미한 시설 설치하는 거 있죠? 이런 거라도 얘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허가. 신고하고 하는 행위 있다 없다? 없어. 다만 허가를 신청하면 3번과 같은 경우는 허가를 뭐하지 말라고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신고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면 주택이죠. 주택은 허가를 받아서 뭐할 수 있다고? 증축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은 증축까지 가능한 거지 건축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신축이 아니라 뭐를 바꿔야 돼요? 증축은 할 수 있다.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이 공동시설이죠. 얘는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8번.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건 아까 한 건데. 그쵸? 개발자원구역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련돼서 필요한 건 다 따로 법률. 시도지사는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요청을 받아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지정을. 시도지사 맞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무엇으로? 도시군관리계획. 9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 틀린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원칙 도시군계획사업도 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게 뭐냐? 공익상, 국방상 사업 시행에 불가피한 거죠. 요거는 할 수 있다. 강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뭐 현주민들을 위한 생활을 위한 거니까 시장 군수한테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주택이라면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얼마 이내? 10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허가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증축할 수 있다. 맞죠?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형질 변경 등 일정한 토지형질 변경도 뭐 받으면?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건축법상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행위 있죠? 이것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뭘 받아서 하라고? 허가. 근데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느낌만 하면 알면 돼.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다 뭐 받아야만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서 하는 건 있지만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0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도시 지역인데 미세분됐으면 보전 녹지 지역 걸 따라라. 맞죠? 최고 고도지구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틀렸고, 면적이 900인데 300은 준주거, 600은 준공업.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죠. 예, 건축 제한은 준공업지역 가장 넓은 걸 따라야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이제 건축 제한이니까 어디 걸 따르라고? 준공업 거 따라야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 공공시설 있죠? 얘는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알면 되고, 도시군계획 조례가 개정됐어요. 조례가 개정된 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바뀐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됐으면, 내가 의도한 거 아니잖아. 저 같은 경우는 건축법령상 그 기준에 맞게 재축, 증축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야죠. 답은 1번이고, 11번 문제를 잘 알아두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럼 여기잖아, 여기. 도시지역인데 여기 아까 기계발지라고 그랬죠? 여기를 정비하고 거점 육성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계발지가 아닌 데를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이미 기계발치잖아. 이런데 지정할 수 있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이미 시설이 있는데죠. 그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다. 벌써 맞잖아. 몇 개 이상이 이렇게 교차돼야 돼요? 세 개 이상. 2km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바꾸세요. 1km로. 그럼 얘도 잘못된 거고.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이 결절지 만나는 곳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경제 자유 구역은 이제 막 개발하는 곳 아니에요. 여기는 지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틀렸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느낌을 알아두시고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느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3번 틀렸어요? 몇 킬로미터 이내라고? 3개 이상이 막 교차되는 데서 1km 안에. 1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누가? 국장. 그래요. 잘 알아두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개발 사업,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들에 대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라서 기반 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나 그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있죠. 요 비용을 그 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뭐해서 완화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따로, 이거 따로야. 따로 무엇으로 정한다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정이 되면 여기 안에서의 규제는 이거 따를 수가 없잖아. 별개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있겠네. 여기 안에서 용도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할 건지, 높이는 어떻게 할 건지. 맞아요? 그러면서 기반 시설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얘는 태생상 여기를 정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에 관련된 계획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야 한다. 근데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는 그냥 필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아까 위에서 배웠잖아. 무엇으로? 누가? 장관님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 변경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 4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 이 만약에 4번이 틀리면 1번도 틀려야지. 아, 4번이 틀리면 1번도 틀려야지. 여러분 1번 맞게 해놓고 4번은 딱 보니까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틀렸네요. 그러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것도 맞아요.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과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 눈에 익혀 두시면 되고. 13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장관님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해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협의할 때는 자, 30일 이내에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만큼은 3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10일이에요. 10일.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알면 되고 3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면적 10% 이내에서의 변경 있죠? 요거는 시도지사가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원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건데 국장이. 근데 지정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거나 건폐율 용적률 있죠? 요거를 2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 변경에 관련된 건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주택의 배치,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의 설치 기준이나 대지 조성 기준, 부설 주차장의 설치,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하나 눈에 익혀두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5번. 단 한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으로만 지정돼야 돼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무엇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구역 등이 지정됐을 때 여기 이렇게 지정된 곳은 당연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지정하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만 지정한다.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넘기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에요. 자, 뭐 얘네들은 이제 별도로 뚝 공부한 거고 용도 구역은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도 배웁니다. 어떤 거냐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따라서 원칙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해라? 결정 고시해라. 그러면 뭐가 한 날로부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개념 보면 기반시설이란 여기 있네.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분류를 해보니까 교통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공문화체육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 위생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도 있더라. 그래서 요 하나하나마다 종류는 많다. 많은데 누가 모르겠어요 이걸.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와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보건 위생시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환경 기초시설은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앞부분에서 배운 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더라. 도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얘기는 도로라는 건 기반시설 중에 교통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얘기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 뭐하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해서 결정해서 설치해라.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복지성이나 공공성이 강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더라. 어떻게 하느냐? 얘는 단계별로 설치해라. 이런 끝이야.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라. 따라서 이 사업은 단계별로 설치하기 때문에 누가 시행하느냐?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단계별로 설치하기 때문에 공동시행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같은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장관님이 정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만 알고 이것만 알면 되고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행정청인자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자들로부터 시행자로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더라. 단 행정청이 아닌 자 중 순수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자들은 돈이 있어야죠.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야 되더라. 끝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그럼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는 뭘 작성해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거죠. 누구한테 인가 받냐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장에게 인가를 받고, 인가를 내줬으면 뭐 해주라고요? 고시. 그러면 사업 시행하면 되죠. 근데 무슨 건으로 인정한다고? 수용권. 끝이에요. 그럼 언제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이것만 알면 되지. 실시 계획에 뭐가 있었을 때? 고시가 있었을 때. 이걸 잘 알면 돼요.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되더라. 끝.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다 했으면 뭘 받고? 준공 검사를 받고, 또 제대로 잘 됐으면 공사 완료 공고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무엇으로 정해라? 조례로 정하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특례는 나중에 배우고. 자,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자는 행정청인 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죠? 국가면 국가가, 지자체면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면 그 자가. 근데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이 사업비용을 보조용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또는 융자도 해줄 수 있다. 행정청이면 전부 또는 일부. 일부라고 하면 2분의 1.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일부만 보조해 줄 수 있죠. 얼마죠? 3분의 1. 원래는 이렇게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행정주체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행정주체라면 이익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 자에게 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청인 자가 이익을 받았다면 2분의 1, 공공시설 관리자라면 3분의 1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기본이 이 정도만 알면 나머지는 뭐 다 풀 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거. 자, 근데 이번에는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1단계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가설 건축물 정도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몇 년 동안 안 했을 때 10년 이내에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랬을 때 지목이 모인 자 대인 토지 소유자는 끝났네. 이제 요거 알았으면, 자, 원칙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근데 시장 군수 외에 다른 자가 시행자로 정해졌다면 시행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 의무자는 6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여부를 통지해 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결정을 통지해 줬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죠. 이때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어느 법을 준용해야지? 공칙법. 따라서 매수 대금은 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공칙법이니까 매수 대금은 원칙 무조건 되고 무엇으로 지급해라? 현금. 공법은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법은 뭐라고? 현금. 근데 예외 매수 의무자가 누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 이게 중요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인데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는 뭐 여기다 안 쓸게요. 매수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몇 층이야? 3층이야. 3층 이하니까 단독주택. 그쵸? 1종 근린, 2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어요. 다만 2종 중에 다난, 노단은 포함 제외? 제외. 자, 요번에 또 한 가지 비교할 거는 이런 거죠. 10년이 지나도록, 몇 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매수 청구가 있기 전에 시장 군수는 누구는요? 시장 군수는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현황이 있죠?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구에게? 지방의회에.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에 뭐 하세요?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에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여기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뭐예요? 신청. 근데 만약에 특별시장 같은 사람이면 자기가 직접 해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20년이 지나도록 사업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20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없어진다. 이것만 알면 다 맞죠.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자, 이 정도만 알고 문제 한번 가보죠. 기반시설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만 설치해야 된다. 틀렸죠.
일상생활 복지성 공공성이 강한 건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해 줍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틀렸고.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얘가 맞아요. 이거죠. 이 공동구는 엄청난 예외가 있어요. 뭐 여기 공동구 하나 별도로 써주면 공동구는 설치비용 있죠?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안 돼. 예외 점용 예정자와 점용 예정자와 누가? 시행자가 함께 부담해요. 공동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안 돼.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느냐?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해요. 이것도 특례고. 그 다음에 공동구의 관리비용 있죠? 이것도 시장 군수만 내는 거 아니에요. 관리자하고 누구하고? 점용자하고 시장 군수. 관리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게 특례예요. 공동구가 갖고 있는 특례. 또 하나. 이런 시설의 기준 같은 거 있죠. 시설의 설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그랬지? 부령으로 정해. 계획의 기준은 장관이 정해주고 시설의 기준은 주로 누가 정해주는데? 부령으로 정하는데 공동구만큼은 공동구의 기준이 있죠? 얘만큼은 예외적으로 누가 정해준다고? 장관이 정해줘요. 이게 공동구가 갖고 있는 특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고요. 공동구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사실 맞지. 1년에 1회 이상이니까. 근데 사실 주기적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광역시설도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을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특례 국가가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관리한다 그러면 안 되고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시설, 방제시설이죠. 하수도는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니까 환경, 기초시설. 3번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맞네요 이게.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아니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무엇을? 도시군계획시설을. 이렇게 돼야죠. 틀렸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라. 틀렸고.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요거를 위반하면 22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게 기출문제네. 도시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인데 그럼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이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니까 또 결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맞죠?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위반하면 2.
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특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효력상실. 틀린 건 4번이고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맞는 얘기고요. 5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지구 구역 중에는 반드시 그 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곳이 아닌 거. 딱 보면 알겠네. 어디겠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겠죠? 뭐 이따가 배워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와 관련된 거라 그랬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와 관련된 거라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건 도시군관리계획에 다 부합해야 되는 거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에 맞출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은 무조건 되고 4번이에요. 이건 몰라도 4번 써야 돼. 이거는. 자, 6번. 공동구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공동구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틀렸네.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는 공동구 설치 비용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거고 공동구 관리자 시장 군수라 그랬죠?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5년마다 3년마다가 아니라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점용자와 함께 부담하는데 얘가 맞네요.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인 시장군수가 정해주고요. 공동구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우 조례로 아니죠? 누가 관리한다고?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7번 가보죠. 공동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건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근데 알면 다 맞추지.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했어요. 이거네.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했대요. 완료했죠. 그러면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의 설치 위치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공동구를 쓸 점용 예정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자애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되는 거지 우리들한테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간신문에 공시해라. 틀렸어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면 되고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시설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방치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겠지.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안에 뭐 하라고요? 철거하여야 하고 그게 만약에 도로를 좀 구조를 갖다가 파헤치는 거였었다면 도로도 원상회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시행자는 공동구가 설치,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인가 등이 있었어요. 이거네. 공동구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있으면 어차피 공동구 설치 비용 이자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그자에게 비용 납부하라고 알려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아니면은 일간신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나왔을 거요. 인가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개별적으로 뭐 해주라고요? 통지. 7번 문제를 잘 모르더라도 1번을 읽고 3번을 읽으면 둘 중에 하나 답 써야지. 그렇죠?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를 파악해서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처음 보는 거네 뭐
공동구가 어떻게 설치되는지나 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지문을 다 읽으면서 아 그럼 1번이 잘못됐겠구나 라고 해서 1번을 많이 써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막 찍죠. 예.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유지관리계획 이거 몇 년마다 하라 그랬죠?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죠. 이럴 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회에 뭘 거쳐라? 심의. 그 얘기는 시장군수가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뭘 거치고 협의 후 심의 거쳐서 수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에 정기점검하라고요. 정기점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것마저도 맞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8번 도시군계획시설 공동구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기준 나왔잖아. 설치기준. 시설의 설치기준은 원칙 무엇으로 정한다 그랬어? 불영. 아까 얘기해줬잖아. 불영이라고 그랬죠? 틀렸지. 다만 공동구는 누가 정해준다고? 장관.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다. 이게 틀렸어요. 불영으로 정하고. 설치로 인해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게는 손실보상 해준다 그랬죠? 어떻게? 개별법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거 앞부분에 다 푸른 문제네.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 틀렸고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고자 할 때 모두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허가받아라? 아니죠. 돈을 안 냈어. 설치 비용을 안 낸 자도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공동구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시장군수에 뭘 받으라고? 허가. 그때만 허가받는 거고요.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시설. 맞죠?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예외적으로 맞아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관리 규정 그대로 따르는 건데 예외적으로 특수 시설이니까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이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협의가 되지 않죠? 그럼 같은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자를 지정한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틀렸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반적 설치 관리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5번이 맞는 얘기예요. 자, 9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Thank you.